시간을 멈추는 드로잉, 재승출판에서 편했습니다. 종이 위에 유럽을 담다라는 부제를 단 여행책으로 저자의 글과 그림, 사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직장 생활을 접고 드로잉 도구를 챙겨 유럽으로 떠납니다. 터키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거쳐 다시 터키로 돌아오는 동안에 그린 300여 컷의 드로잉을 통해 고전의 아름다움과 현대 세련미가 공존하는 유럽의 모습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편하게 유럽을 다녀온 기분이라고 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천글대로 드로잉으로 만난 유럽의 또 다른 맛이 압권인 여행 신간입니다.